안녕하십니까. 퍽! 축구! 이건 아닌가? 야, 니 일로 와봐야 니 거기 딱 서있어, 알았냐? 예, 딱 서있어. 자, 안녕하세요. 퐁축구입니다. 퍽! 축구! 자, 이게 뭐야? 자, 안녕하세요. 퐁축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뭘 배울 거냐? 공을 안 뺏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은 공을 공 좀 갖고 올게요. 자, 공이 여기 있어요. 공을 안 뺏기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안 뺏기면 돼요. 상대 수비가 있고 내가 있으면은 내 공이 상대 수비한테 발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이 일단 내 발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역 안에, 이 한 발 영역 안에 공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간에. 자,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여러분,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딱 보면. 그쵸? 여기 있는 거 다. 어떻게? 한 발에 공 한 번 터치. 그건 동일합니다. 한 발에 공 한 번 터치로. 운동장 나오는 순간, 운동장이 아니라 그냥 공을 본인이 그 여기 여러분이 공을 잡는 순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발 툭, 한 발 툭, 한 발 툭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그냥 이거 자체가 남들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라. 누구는 이렇게 공 빵 차놓고 그냥 걸어가서 나오자마자 뭐 하냐면, 운동장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본인이 손흥민의 빙의를 합니다. 자, 운동장 나와서 에이! 하고 공 하나 달라 해요. 네, 공 왔어.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손흥민이야. 야, 몸도 안 풀어. 그냥 딱 나와놓고, 자, 다리 뭐 허벅지 늘어나고 뭐 막 필요 없어. 발목 아픈 거 필요 없어. 딱 공 세워놓고 잘 차면 이렇게 멋있는 거야. 골키퍼 자, 그냥 이렇게 차. 이게 지금 우리가 나와서 몸 푸는 것도 없어. 그냥 일단 슈팅하고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공 세워놓고 차는 거는 그 진짜 좀 뭐랄까, 프리킥 전담 마크, 프리킥 전담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공을 세워놓고 여유있게 찰 수가 없어. 그리고 프리킥 연습을 하려면 벽을 세워놓던가. 차라리 슈팅을 할 거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이렇게 밀어놓고 슛 좀 이런 거, 차라리 이거를 하세요. 드리블 툭툭툭툭 치다가 슈팅을 해. 나와서 슈팅을 할 거면 본인이 막 몸도 안 풀고 그냥 나오자마자 공 세워놓고 허벅지 막 다 늘어나고 허리 돌아가고 목, 아, 그 안 돼요.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운동 끝나고 나면 온몸이 저릴 거예요.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든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자, 뭐 여담이었고, 지금 보면은 아까 했죠? 이거는 심화학습이에요. 아까는 초보자용, 이거는 살짝 숙련자용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초보자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이런 꽃갈이나 이렇게 피하고 싶은 공 같은 게 없다면 그냥 주변에 집까지 걸어가면서 나무나 뭐 장애물 같은 거 자기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죠. 축구에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동일하죠. 한 발에 한 번 터치. 한 발에 한 번 터치. 한 발에 한 번 터치예요, 무조건. 무조건. 자, 피하고. 좀 빠르게 해도 돼요. 한 발에 한 번 터치. 한 발에 한 번 터치. 오케이? 아, 그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블. 일단 우리가 드리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뺏기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드리블을 칠 때 좀 길게 이렇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공을 쳐놓고 달려간다. 공을 쳐놓고 달려간다. 이 개념으로 드리블을 생각하시는 분, 이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보통 이렇게 해요. 쳐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치면서 간다 이거. 치면서 간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공하고 같이 간다. 쳐놓고 달리면은 상대 수비가 와서 이제 경합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내 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블을 때 뭘 할 거냐. 자, 저 지금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죠. 자, 한 발 딛고 공을 한번 쳐요. 자, 또 한 발 딛고 공을 한번 쳐요. 한 발 딛고 공을 한번 쳐요. 한 발, 한 발, 한 발. 지금 큰 박 한 발, 한 발, 한 발.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일단은 여기, 일단 여기까지. 더 설명하면은 머리가 터질 수 있으니까. 자, 한 발 딛고 치고, 한 발 딛고 치고. 이거를 계속, 계속. 근데 이게 초보자분들이나 좀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발 딛고 치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별다른 건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네, 걸어 다닙니다. 지금 큰 박스를 돌고 있어요. 한 세 바퀴 정도만 좀 가볍게 돌아볼까요? 자,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제 좀 달려요. 좀 살짝 조깅식으로, 우리 운동 나간다는 식으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지금 보시면은 공이 내 몸 1m 안으로, 밖으로는 공이 밖으로 안 나가죠? 1m 밖으로는 이런 식 느낌이 나야 돼요. 공을 밀어야 돼요.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을 밀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시선은 아예 공만 보고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 앞으로, 상대 수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 수비의 발을 본다는 느낌으로, 상대 수비의 발을 본다는 느낌으로 시선은 대각선 앞을 살짝 보셔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공은 그냥 감각으로 차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계속 이렇게 돌아줘요. 자, 아웃사이드로도 치고 인사이드로도 치고 발등으로도 한번 밀어보고 이렇게. 자,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여기까지. 처음에는 힘드신 게 공이 이렇게 막 튀실 거예요. 공이 막 일로 갈 거야. 막 또 일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공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공이 나를 제어한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면 나아질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좋아요. 자, 이렇게 공을 계속 치고 가는 거. 그냥 한 스텝에 한 번씩, 한 스텝에 한 번씩, 한 스텝에 한 번씩. 이게 1cm 드리블이라고 하죠. 이게 예전에 운동할 때 제가 축구를 했을 때 메시 있잖아요. 메시 선수가 이 드리블의 거의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가장 그냥 메시 보고 만든 드리블 같죠? 그냥 한 발에 한 번씩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네, 힘들면은 살짝 걷고. 이거 잘하는 선수 보시려면 그냥 메시 선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발에 한 번씩 공을 치면은 100% 장담하는데 공 절대 못 뺐습니다. 상대는 공을 뺏길래야 뺏길 수가 없어요. 이게 느린 속도에서는 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지금처럼. 근데 조금 빠른 속도, 가장 본인의 하이스피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나중에 하면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아이고, 저도 안 됩니다. 그래도 연습하는 거죠. 가장 하이스피드에서 이거를. 중요한 거는 2단계까지 오면은 공을 안 봐요. 상대 발을 보고 치는 거죠. 방향전환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상대 수비 발 나오기 전에 보고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비가 나왔을 때 또 그걸 보고 칠 수가 있어요. 뭐 시저스나 뭐 이렇게 팬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거 이런 드리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스텝에 한 번씩, 한 스텝에 한 번씩 이거 드리블만 할 줄 알면은 그냥 안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드리블 이 개인 능력에 대한 많은 기술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시저스 뭐 이게 막 안다리 쓴 다음에 뒤집고 반대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역습 상황에서 1초라도 빨리 상대편 골대로 가려면 시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상대를 제끼면 돼요. 골을 넣으려면은 상대 수비를 다 제끼고 골키퍼 앞에서 그냥 슈팅대에서 골 넣으면 돼요. 근데 제끼는데 누구는 1초 만에 제끼는데 누구는 3초 만에 제낀다. 그러면 그동안 수비가 다 들어와요. 3초 안에 제끼면 보이는 건 그냥 다 제끼면 됩니다. 그 시초 거기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드리블이 그냥 치고 달려서 제끼는 거거든요. 근데 치고 달리면 보통 수비수들이 알아요. 이쪽으로 칠 것 같으면 수비수들이 미리 이렇게 와서 뺏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치면 여기서 쳤는데 갑자기 탁 접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한 발로 치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 왔다 왔어요. 이쪽으로 쳤어. 수비가 따라왔어. 그럼 또 한 발로 탁 접어. 그럼 여기서 한 발로 또 탁 쳐. 상대 수비 발 나올 때 공을 쳐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스터 할 수 있으면 진짜 최강이 되겠죠? 최고의 드리블이죠. 최고의 드리블. 이게 이 원리가 수비가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으면서 다리가 이렇게 떠 있는데 저기 공에서 공격이 치고 온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 상대 공격이 쳤어. 그러면 수비가 이렇게 따라가겠죠. 따라가면은 사람 보폭이 있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떠요. 뜰 때 공이 만약에 일로 가면은 발이 떠 있는데 상대 공격이 반대로 가면은 수비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방향 전환, 상대 발을 보고 치는 드리블 거기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기술까지 가는 기초가 바로 이 걸어 다니면서 공 한 번씩 터치하는 거. 툭, 툭.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좀 호흡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이제 조깅하면서 좀 러닝하면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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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누누이 말했죠.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을 발등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 삭, 삭, 삭 이렇게 미는 거. 그거 중점적으로 이거 별표 하세요.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자, 툭, 툭. 그리고 아 축구는 보는 것만 재밌지 솔직히 하는 거는 좀 별로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축구를 제가 어릴 때 이제 시작해서 했는데 이게 축구라는 게 그냥 스포츠예요. 스포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스포츠가 다가 아니더라고. 이게 뭔가를 자기가 하나라도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뭔가 안 되는 게 처음에는 안 됐어.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스포츠야. 이게 정말 뇌, 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리는 이게 축구가 가장 어려운 스포츠인 게 뭐냐면 다리는 머리에서 가장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구 같은 경우에는 머리랑 가까우니까 뭔가 좀 손을 빨리빨리 이게 감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발은 트럽게 말을 안 들어. 이게 머리에서 멀리 있어서 그런가 트럽게 막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처음엔 안 돼요 진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매주 이게 뭐 누가 알려주는지 않았어도 본인이 연습하고 막
뭐 해도 막 푹 축구 봐가지고 이렇게 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드리블 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 습관적으로 더 하다가 툭툭 제낀 거야. 이렇게 툭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툭 쳐서 툭 친 다음에 해서 딱 골을 넣었어. 이게 돼버린 거야 갑자기.